안녕하세요. You must be happy. 저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. 피디님, 비염이나 코골이 증상 있으신가요? 저는 환절기에는 비염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, 술 마시는 날 잠들면 코골이가 심하다고는 하는데 잠결이라서 그런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.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네. 네, 오늘 주제가 기능코 성형, 비염 수술을 할 때 성형외과 전문의, 이비인후과 전문의 같이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지,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능코 성형을 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용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그렇다고 기능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봐야 하나, 그러다가 아니야, 성형외과 전문의랑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같이 있는 곳을 가보자,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성형외과 전문의랑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협진을 한다면 둘이 같이 수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명의 의료진이 모든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저희가 기능코 성형에 대해 말씀드릴 때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, 이 두 가지를 구분짓고 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두 수술이 아예 전부 다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우선 기능코 성형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을 교정하는 비중격 교정술. 두 번째는 비밸브 협착으로 인해서 이 협착을 해결해주는 비밸브 재건술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의갑계가 커져 있는 합의갑계 축소술인데, 기능코 종류를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. 비중격 망곡증과 비밸브 협착증의 경우는 미용코 성형 과정의 일부에 속해 있으면서 수술후 코 모양에도 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. 만약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용적으로 괜찮은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환자분의 코 속 비중격 상태를 체크하고 이것을 얼마나 제거할지,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, 물론 미용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휘어진 비중격만을 잘 교정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, 미용적 부분에 대해 관관체 수술을 할 경우 수술 과정은 더 간단해지겠지만 이후 코끝 높이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. 비밸브 협착증 교정의 경우도 수술법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이런 교정 과정이 수술 후 코 모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, 또 미용수술 역시 코에 새로운 기둥을 세울 때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미용코 수술과 함께하는 이 두 가지 기능코 수술들은 반드시 한 명의 의료진이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수술적으로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따로 수술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. 바로 합의갑계 축소술인데, 콧구멍 안쪽으로 합의갑계 점막을 약간 줄여주고 전반적으로 비강 넓이를 넓게 해주는 수술인데, 이 부분은 사실 미용적인 부분과 별개로 시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. 사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무조건 여기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런 건 있겠죠. 대개 기능코를 생각하는 분들은 코 수술을 하면서 기왕 하는 건데 미적으로도 좀 나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. 기능적 개선을 원하면서도 결국은 외형적으로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능코 수술을 하시는 건데, 이럴 경우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받는 것이 조금 더 환자분의 니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정리를 하자면 기능코 성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개선하는 부분이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밸브 협착증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코 모양에 맞게끔 조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둘 중 한 분이 처음부터 플랜을 세워서 끝까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능코 비염 수술과 미용코 성형을 같이 원할 경우에는 환자분이 상담하시면서 잘 맞는 성형외과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한 분에게 전담해서 맡기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더불어 모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미용적 관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많이 해본 성형외과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모양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CT 장비가 없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 진단이 가능하고 코 수술이 주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를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